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SK엔크린의 경기입니다. 지금 국면이 네. 두 경기 모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 김지석 선수가 대형 사석 작전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형세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둘러쌌기 때문에 사석 작전을 완성을 했는데요. 일단 잡힌 거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백이 막 신나게 하나. 공격하다가 네. 네, 지금 여기를 이제 붙였습니다. 네. 붙이고 이제 늘어난 장면입니다. 이게 통째로 들어가면 바둑은 뭐 무조건 흙이 좋죠. 자, 이제 문제 여기 치받았을 때 이쪽을 좀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받아주면 넘어가서 이거는 좀 백이 잘 집으로는 백이 앞서갑니다. 자, 여기는 일단 잘해가고 백은 또 여기서 약간 좀 공격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네. 이쪽이 약점을 남겼습니다. 네, 이 바둑도 백이 집으로는 약간 앞서지만 여기 마무리되면 바로 좀 끊는 싸움이 예약이 돼 있어서 서로간의 난전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자리를 끊으면 흙이 힘 좀 쓰겠는데요. 네, 흙은 다 살아있고 네. 공백에 다 채워져서 미생이죠. 자, 윤준상 선수, 안성준 선수는 패가 하나. 끝났군요. 네, 백은 요 두 번의 패감이 이쪽으로 하나. 썼습니다. 네. 지금 나 또 다시 살려갑니까? 네, 이거 살아가면 백은 이제 허패다 이거죠. 패감으로 준 거 아니었나요? 네. 그거는 또 안성준 선수 생각에도 없었나 봅니다. 네. 자, 안성준 선수가 지금 바로 또 보통은 좀 약간 예비 동작을 좀 해놓고 두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바로 둬버렸습니다. 이게 움직여서 네, 이쪽을 이제 움직여 가겠다는 거죠. 이쪽을 만약 잇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받을 네. 때 뭐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잡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역습이네요. 네. 이쪽은 여길 둬도 네. 뭐 다 견뎌내겠다는 건데요. 뭐 하여튼 무시무시합니다. 또 뭐 작전의 스케일이 뭐 블록버스터급에 뭐 그냥 소소하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잡고 혹은 공격하면서 마지막. 사는 하나 네, 굉장히 둘, 스케일이 큽니다. 셋. 네, 마지막 다섯. 하나, 상대가 패감으로 쓴 네, 부분을 네. 다시 살려 나오면서 네. 자, 이건 시간 연장책이기도 하고요. 네. 자, 백도 왜냐면 지금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흙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모양에서 어디로 몰아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몰아가면은 이쪽으로 가서 백도 잡을 확률은 높은데 잡힐 확률도 증가겠죠. 이쪽으로 마지막. 두면은 일단 안전하긴 한데. 둘. 네, 일로 네. 빵따냄을 주는 게 좀 네, 싫고요. 네. 자, 일단 어쨌든 골라야 됩니다. 자, 이제 김지석 선수는 이제 두 선수 간의 우변은 그냥 이런 자리. 자, 아마 다음 수 정도가 또 이제 전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네. 일단 윤준상 선수 다음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가느냐. 또 부분적인 수보다는 항상 틀이 먼저거든요. 마지막 하나, 네. 둘, 셋. 네, 아직 못 정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젖혔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백이 이런 데 있는 거는 후수여서 백은 어차피 좀 지키는 흐름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 더 이쪽에 제압을 해놓고 하나, 끊는 수를 둘, 약간 셋, 흐름을 늦췄습니다.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하나, 둘, 셋, 넷. 네, 방향을 잡았네요. 일단 백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좀 살려주더라도 노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쪽이 탄탄해지면 역시 일로 들어갔을 때 이 돌이 아까와는 달리 좀 통로가 자동으로 막히게 되죠.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모로 이 방향으로 보는 게 맞네요. 네. 하나 살려주더라도 네. 뭔가 셋, 다음이 지금 예약이 넷, 되어 있죠. 일곱, 다섯, 여섯, 아, 일곱, 거기 또 끼우려고 여덟. 합니까? 아, 이 비좁은 곳을. 아니, 그냥 사는 게 없어요. 네. 아, 이건 또 여기네요. 이걸 두고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쉽게는 폐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그럼 폐가 네. 무서워서 만약에 후퇴를 한다면 이제는 여기를 젖혀서 네. 다시 통로가 이쪽으로 열리게 되죠. 아, 무시무시합니다. 지독하네요. 네. 아, 또 지독한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안성준 선수는 네. 좀 억울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아, 이 좁은 곳을 네. 깨워요. 그래요. 좀 예상 밖인데 역시 어떤 감각이 어떤 이제 평범하진 않네요. 네. 네. 아, 오늘 두 판이 왜 좀 같은 시간대에 두어질까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두 판 다 좀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김지석 선수도 셋, 뭐 직접 넷, 치러 가진 않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아홉. 안성준 선수 화려합니다. 네. 자, 지금은 민상현 선수도 네. 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백이 이쪽이 33이 약간 비어 있긴 한데요. 네. 감안해도 50집. 55집은 확실합니다. 흑이 이쪽이 50집입니다. 그러니까 좀 집의 균형은 백이 나쁘지가 않아요. 해볼 만합니다. 흑도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집 짓는 거는 백 이런 데만 한 번 더 둬도 네. 생겨나는 거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흑도 그냥 무난하게 다섯, 두긴 어렵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안성준, 윤준상 선수 판이 일단 좀 더 좀 치열하게 네, 지금 펼쳐지고 있네요. 자, 거기를 근데 치받아요. 지금 자, 끼우고 네. 또 한 번 껴붙여서 보통 이제 흙이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헤딩한다라고 해서 네. 행마법상으로 굉장히 금기시 여기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두 점 머리를 맞으면 안 되는 네. 건데 지금 스스로 치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로 이제 바보 행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 점 머리 보통 때려라고 해서 맞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두 점 머리 헤딩하니까 네, 자, 젖혔을 때인데요. 지금 여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두고 여기를 이제 끊으면은 이 모양은 막히지도 않지만 예, 이쪽에 전체가 잡힙니다. 자, 그럼 백은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형태가. 이 형태도 비슷해요. 이 형태도 이제 나가면은 네. 이쪽을 좀 막아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끊기면은 유관무가로 어차피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럼 흑은 백은 여기 좀 때려야 넷, 된다는 얘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까지 갑니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거는 일단 모든 뭐가 되는 건지 백은 좀 잡힐 것 같아요. 네, 사석작전에 네, 사석작전도 사실 한두 개 정도 버리는 거예요. 사석작전이라고 하지 뭐 이게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은 네, 항상 부담이 좀 큰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사석작전이라고 하기엔 네, 내가 하면 사석작전, 상대가 하면 보태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일단 이어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백은 이쪽을 막으면은 여기가 잡혀요. 이쪽이 반대로 이쪽을 이제 두게 되면 네. 밀어 갔을 때 여기 이제 늘어야 될 텐데요. 견딜 수가 있나요? 붙이면 여기가 잡혀요. 이 몇 점이죠? 여덟 점입니까? 이것도 네. 마음에 이것도 들지 않는데요. 못 삽니다. 네. 네. 자체로 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대형 사석작전인데 밀면 또 버틴다는 뜻인가요? 네, 또 그럴까봐 먼저 뒀습니다.
사석 작전이라면 네. 주는 대신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백이 얻는 건 뭐죠? 세력인데 이게 또 이제 시각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잡혔다면은 세력인데 또 안성준 선수는 이게 잡히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돼서 네. 있고 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두면은 하나, 이게 지금 세력이 둘, 아니지 않느냐. 셋, 그 얘기인 넷, 거죠. 다섯, 여섯. 백이 더 부담이 일곱.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아, 두 선수 정말 끊임없이 네. 싸웁니다. 좀 윤유사 선수가 힐끗 쳐다보는데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하는 네. 나보다 더 심한 애가 있네 뭐 그런 표정입니다. 네. 우변 전투가 네. 또 중앙으로 옮겨졌고요. 일단 지금 백은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이제 가정한다면은 받아주면 이게 모양이 좋습니다. 여기로 뚫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흙이 좀 약간은 무리죠. 마지막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수가 되면은 그래도 백의 모양이 좀 행마가 나옵니다. 일단 좀 이쪽으로 끊으러 가는 것은 이렇게 둬서 네, 돌이 흙이 도로 잡히니까요. 일단 뭔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네. 네, 지금 뭐 어렵습니다. 지금 네. 이제 백이 지키게 되면은 어디가 뭐 잡히진 않았네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제 가정해 놓으면은 네. 흙은 다시 여기를 또 노립니다. 이렇게 그럼 백이 이제 나오는 게 막혔으니까 그럼 백이 또 만만치가 않죠. 마지막 끝없이 네. 뭔가 셋,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윤준상 선수는 계속 뭔가 마음에 들지 네.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지금은 뭐 백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약점이 많은 상황이라 네. 백은 어쨌든 여기 돌이 좀 오면은 순간 그래도 풀립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 좀 계속 두는 이유는 여기 하나 노리고 두는 거고 흙은 어떻게든 여기를 좀 지키면은 셋, 네, 정리가 넷. 되는데 아, 또 거기까지 안 살려주나요 백을? 일단 지금은 이어야 될 텐데. 네. 네. 또 단수치고 아,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상대를 굉장히 좀 못 살게 구는 타입이네요. 아마 이게 수비형들 혹은 계산에 능한 타입은 이거 안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집 정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한 집 이상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건 저건 정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결론이 안 나네요. 네. 전투에 일단 백이 네. 한 번 좀 쉬었습니다. 여기는 네. 자 여기 두고 일단 지켰는데 이걸로 여기 있는 수는 일단 없죠. 일단 지켜놓고 여기 지키면 여기 둬서 네. 결국 이제 흙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것이 안성윤 선수 생각인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국가대표팀 실시간 승부 네. 예측 더 벌어졌습니다. 네. 65대 35까지 갔네요. 네. 그렇다면 뭐 백은 뒤 돌아볼 여유가 없네요. 무조건 가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여기를 두지 않고 둔다면 지금 그나마 35% 승률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흑의 계속된 득점. 네. 계속된 부분 전투에서 안성준 선수가 잘 풀렸죠. 네. 결국 이제 여기 모양도 다 깨고 이렇게 살아갔고 네. 그 대가마저 지금 이렇게 뻥 뚫고 나갔으니까 셋, 넷, 뭐 흑이 좀 잘못된 다섯, 부분은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둬야죠. 네. 거기 무조건 두고 봐야 됩니다.
백이 부담이 굉장히 큰 작전임은 분명하네요. 왜냐하면 네. 여기 단수 쳐놓고 지금 여기 두면은 이거 자동사 같습니다. 거의. 네, 좀 일단은 뭐 백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싸우는 전투가 됐습니다. 지킬 여유가 네. 없었어요. 지금 안성준 선수는 뭐 이게 마지막 하나 설마 죽겠냐 또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다섯, 그러면 여섯, 원래는 이렇게 그냥 넷, 사는 정도인데 여덟, 원래 지금 이 선수가 지금까지 그냥 사는 거를 네. 집 내고 사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뭔가 이용을 하겠다는 네. 건가요? 이용이 하나 지금 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잡을 게 뭐 있나요? 지금 이거 원래는 대학수죠? 네. 이렇게 두는 게 설령 된다고 쳐도 벽이 생기니까 일단 대학수입니다. 그걸 떠나서 나가는 것 자체가 마지막, 되는 수도 하나, 아닐 둘, 것 같은데요. 셋, 왜 젖혔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이야기가 만만치 않네요. 여덟. 자, 다음 수를 보면 알겠죠? 네. 뭐 없으면 다 대학수입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네. 어떤 활용을 하려고 젖혔을지. 네. 다음 뭐 신의 한 수가 나옵니까? 네. 이게 뭐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 나오지 않으면 프로의 시각에서는 굉장한 악수입니다. 네. 네.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하나, 봐야겠는데요. 둘, 셋, 나가는 것밖에 네.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섯, 나가는 건 아무리 봐도 여덟, 흙이 아홉. 약간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네. 쉬었거든요.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네. 준비된 작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어렵습니다만 이게 네. 설령 수가 난다고 해도 백이 얘 좀 이렇게 해서 이걸 통째로 잡으면은 흙은 한 게 없죠. 뭐 이게 지금 뭐 잡힐 리도 없고요. 우리 좀 뭐 안성규 선수 스타일로는 또 여기 파고들어서 네, 중앙을 또 뭐 좀 뭐 잡으러 가다시피 하는 네. 그런 이유가 가장 좀 많이 나올 것 하나, 같은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이 수는 조금 뭔가 실수 같아요. 지금 여기도서 이쪽으로 가는 게 뭔가 흐름이 뭐 정말 뭐 백수 앞을 내다보지 않는 한 저게 이득이 되는 수익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혀 네. 연관성이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붙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 수가 왜 대학수냐면은 네. 보통 붙이는 게 둘, 형의 맥인데요. 셋, 이런 넷, 식으로 둬서 이게 백이 여기 있게 됩니다. 여섯, 근데 이거는 일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일 리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사는 수가 이제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노골적으로 여기 연결하는 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는 것은 막았을 때 네,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네, 맛보기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윤준상 선수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하나. 상계에서 뭔가 해야 네.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점점 일곱, 초조해지는데요. 여덟, 아홉. 네, 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수를 못 찾았습니다. 자, 일단 이건 받으라라는 약간 엄포성 수인데요. 이제 손을 빼면 여기 두고 이렇게 놓아서 좀 뭐 잡으러 가게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네. 이게 또 되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또 다 견뎌내면은 집은 좀 두 집이 나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훨씬 하나, 더 노골적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수를 봤습니까? 이제 왜 젖혔는지 알려주나요? 네. 일단 뭐 두 선수 그냥 곤곤이 받아주는 건 없네요. 이게 여기도 유리하다 싶으면은 보통 수비형들은 그냥 지켜서 네. 어떤 이 판의 크기를 좀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는데. 안성준 선수는 이제 끝없이 유불리와 상관없이 수를 계속 내려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네. 이제 뭐 일단 다섯, 백의 입장은 끊어야 여섯, 되겠죠. 일곱, 여덟. 그럼 뭐 뒤로 양보하는 순간 승리는 물 건너갑니다. 이 다음을 모르겠어요. 네. 뭐가 있는 걸까요? 일단 나갔을 때 이어야 되고, 글쎄요, 좀 이제 늘어서 두면은 막지를 못해요. 이건 들여다보면은 장문이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면 이제 일단 늘거나 젖히거나 비슷한데 이쪽을 네. 막아야 될 때 두면은 여기 이제 젖히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여기를 두면은 네 이제 수를 뭔가 이제 조여가니까요. 이 다음 수익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백도. 네. 다섯, 여섯, 일곱. 이어야 되고요. 여덟, 아홉. 어, 그쪽으로 두나요? 계속 조일 네.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흙이 좀 풀렸습니다. 네. 지금 늘면은 이거는 이제 한 점을 잡고 시작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사는 모양이고 결론 또 패가 되는데요. 이 형태가. 네, 또 패가 됩니다. 물론 좀 이제 작전상으로 흙이 좀 잘한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유리한 쪽에서는 변화를 하나, 줄이라는 게 둘, 정설인데 네. 뭐 유리한 네. 쪽에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으니까 여섯, 뭐 백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흙이 계속 해볼 네. 만한 장면이긴 해요. 네. 항상 유혹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누구나 뭐 돈 벌 것 같으니까 주식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도박하고요. 네. 돈 잃을 거 생각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성준 선수도 될 것 같으니까 네. 자꾸 이렇게 변화를 구하는 건데요. 맞아.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죠. 3, 4, 5, 6. 아, 이거 조금 뭐 정리가 안 됩니다. 거기를 야. 정말 무섭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를 두면 네. 이쪽과 상관없이 나중에 단수칠 때 이렇게 이제 이어야 되는 흐름이 된다면 여기에 선수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번에 못 삽니다. 아. 근데 이게 없다면은 네. 그게 언제나 이걸로 사니까요. 그래서 미리 해두는 거군요. 네. 야, 마지막 하나. 둘, 일단은 셋, 일단 넷, 묘수급의 다섯, 수네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지금 이거는 바로 쳐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더 흙이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백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형태는 한 점을 잡으면 이쪽 이어야 될 텐데 자체 패가 되죠. 이쪽을 끊어가면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흙은 약간의 변수를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좀 이쪽을 더 치고 올라갔고. 네. 자, 이제 이 다음인데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백이 패를 하느냐, 그냥 막느냐. 막는 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를 뒀을 때 이어야 되니까. 이 수상전에 부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여기를 둬서 끊어버리면은 할 수 없이 이런 형태가 돼서 패가 역시 벌어집니다. 지금 백이 흙을 한 번에 잡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귀의 사활이 흙이 백이 걸려 있어서 백도 좀 불안합니다. 네, 이쪽 한 점을 잡은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일단 여기 약점을 공백이 채워지면은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하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귀는 당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받아야 되죠. 지금 뭐 백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받아주면 득인데 네. 뭐 이건 받아주면 맞아. 득인 걸 뻔히 보이니까 또 지금 기회가 네. 되는 거죠. 이건 늘면은 먼저 네. 물어보네요.
지금 이 형태로 네. 자동으로 잡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지금 넘어가면은 네. 백이 다음에 여기를 좀 끊는 버팀이 있긴 한데 끊고서 여기 잡으러 가는 버팀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과연 그게 됩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또 후퇴하기에는 뭔가 아주 이상하지 않나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공통점이 두 집 내고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이고 사이고가 없고 네. 항상 잡고 사는 변화만을 꽤 했는데 지금은 어떤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네. 하죠. 그러면 거의 여기까지 고민하겠네요. 일단은 백은 뭔가 한방 승부는 여기인데 사실 뭐 봐도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아니고 두 선수가 이 확률적으로 이런 싸움이 백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아서 추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좀 뭐 백이 그런 분위기가 하나, 아니었죠. 둘, 두 선수 모두 한 방에 뭔가 역전시키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 역시 네. 결정을 못 내려요. 네. 자, 시간을 한 번 더 벌었고요. 이거 참 여기 두면은 이걸로 한 방에 잡혀요 백이 진짜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못 잡으면 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두자니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그래도 둬야 될 것 같긴 하나. 합니다. 결정의 오! 시간이 진짜 잡으러 가네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야, 그래도 그럼 아, 그런데 받아주나요? 안성준 선수가 인정을 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자충을 두어서 여기면 다시 이게 또 생겼습니다 이쪽이. 네, 어떻게 보면 좀 흙이 좀 안전하게 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백의 승부수가 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윤준상 선수가 두 눈수들이 현재 국면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킥스와 SK앵크린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SK앵크린의 경기입니다. 자,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고 시종일관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마지막 초입니다. 안성준 선수 뭐 비교적 편안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윤준상 선수는 순순히 놓아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버티고 있어요. 선수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저게 좀 티셔츠여서 그렇지 와이셔츠였다면 단추가 서너 개는 풀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후끈 달아오르면 네. 야, 근데 얄밉게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좀 상대를 좀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안성준 선수는 이게 설령 잡혀도 유리하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둘, 승부 상대의 마체의 어떤 마지막 네. 승부수를 피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충에다가 패가 걸려 있으니까 안성준 선수가 끝에서는 지금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좀 네 그때가 괴롭네요. 네.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쪽을 흑은 기분을 네. 한껏 낼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너무 눈에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여기 그냥 막고 이게 살려줍니다. 그냥 차라리 서로 살고 살고 하고 네. 이거 터트리면 백이 대책이 없네요. 네, 못 있습니다. 결국 승부수도 통하지 않은 셈인가요? 네, 느낌으로는. 일단 뭐 흑이 백이 이게 지금 안 된다고 본다면은 백이 이쪽에 집이 원래 백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만 깨진 꼴이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백이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이거 어쩝니까 지금? 네. 그리고 백이 뭐 어느 한 곳 타격을 입힌 곳이 없어요. 네. 원래 여기 15집 나는 자리인데 백이 흙이 도로 5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네. 여기에 뭔가 지금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윤준상 선수가 여기서도 지금 점수를 잃었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이제 흙은 여기만 지금 이제 이것만 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두고 늘어버리면 네. 네, 이쪽을 이제 끊더라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두 점이 또 완전치가 않고요. 백 위쪽에 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런 건 정말 지금 수가 좀 안 보이니까 흙이 여기 도왔을 때 대비책이 너무 없어요. 수가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둔 겁니다. 네. 자, 이제 안성준 선수 준비했던 수를 네. 들고 나올 텐데요. 얄밉게 침착합니다. 네, 뭐 얄밉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차라리 뭐 네. 바로 도주는 게 나을 네.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마지막 하나. 결국 뻔하거든요. 줄 거면서. 네. 네. 어. 네. 아 그거 굳이 안 해도. 네. 아니네요. 굳이 안 해도 더 얄밉게 두네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냥 이거는 어차피 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딱 봐도 이건 백이 망했죠. 여기 깨지고 이거 도로 잡히면은 뭐 백이 할 게 더 없습니다. 자, 이거 뭐 백이 수가 뭐 된다는데 떠나서 예, 뭐 진짜 에이 모르겠다 뭐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젠 하겠죠. 네. 뭐 여기서도 모르죠 뭐 그냥 어차피 네. 아. 여기 두고 이래도 이게 15집이 날아가서 아까보다 네. 더 유리해졌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거 두고 여기 두고 이걸로 이제 네. 뭐 게임 하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둘, 어쩌면 네. 이 네. 길이 더 간명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처리를 하네요. 바둑은 뭐 다른 대국에서 네.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전투가 대여섯 번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안 지키네요, 백도. 네. 지킬 여유가 네. 없겠죠. 일단 뭐 지키면 지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네. 그렇게 지느니 차라리 네. 차라리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이렇게 어쨌든 변화가 되어야지 만에 하나 상대가 실수했을 때 네. 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죠. 네. 마지막 하나. 네, 뭐 둘. 그냥 셋, 앉아서 지진 않겠다 넷, 그런 다섯, 의미네요. 여섯. 일곱. 네. 네 드디어 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또 느낌인데요. 지키진 네. 않았지만 뭐 당하면 괴로운 자리이긴 네. 해요. 지금 이 장면은 뭐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은 적의 장수가 너무 이게 그냥 좀 목숨을 거두기가 아까우니까 항복해라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의 편으로 그냥 들어와라 그러는데 상대편은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항복 안 한다.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비슷합니다. 느낌이네요. 네. 이 성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겠다. 뭐 그런 표현인데요. 마지막 하나. 근데 이 마지막을 또 잘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안성준 선수는 그러지 말고 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항복을 권유하는데요. 지금 왜냐면 여기를 두게 되는 순간 백은 또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단수치고 호구치면 이게 또 자동사가 되니까요. 네, 일단 뭐 여러모로 백이 괴롭습니다. 자, 상중왕은 상중왕대로 남아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혹은 그냥 항복하시지 다섯, 뭐 이런 분위기고 여섯, 백은 일곱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런 느낌인데요. 분명한 건 꽤 네. 여유가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아. 네. 사실 여기 뭐 언제라든지 늘으면은 네. 백이 네, 수가 좀 잘 안 보이는 곳인데 네, 어쨌든 결국 뒀습니다. 자, 어쨌든 흑이 좀 결행을 좀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집으로야 흑이 당연히 유리합니다만 네. 판은 조금 이제 길어졌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백집이 네. 꽤 붙었어요. 네. 네. 보통 이럴 때 또 이제 낙관하게 되는데 네. 아마 흑이 여기 둔 것도 조금 이쪽을 둔 게 더 확실했을 거예요. 여기 두면은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여기를 째는 게 아무 수가 안 되는데 째서 집이 안 됩니다. 여기 두다 보니까 이제 째는 수가 없어졌죠. 네. 이 수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중앙이 깔끔하게 집이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를 백이 두게 되면 흑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또 파고들면서 집이 많이 깨집니다. 네. 이게 약간은 좀 느슨해져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백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조금씩 윤준상 선수가 힘을 내고 있지만 마지막 하나 안성준 선수의 여유 셋, 있는 흐름은 넷, 변함이 없고요.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사이에 김지석 선수와 민상현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민상현 선수가 굉장히 잘 버티다가 네. 네, 한 번 실수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또 치열한 전투가 좀 예상이 됐던 깊은 간의 조합이 네. 민상현 선수가 항상 물러서는 법이 좀 많지 않아서요. 네. 지금 이제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이쪽에 접전에서 백이 좀 잘못도 없고요. 네. 패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패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다 흑의 집이 너무 크게 늘어났고 네. 여기까지 잡히니까 백이 보면 뭐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공백한 집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이쪽 바꿔치기에서 흑이 득을 많이 봤고요. 이 과정에서 차이가 벌어져서 백이 돌을 던졌습니다.
다른 곳은 다 비워두고 좌상에서부터 번져 나온 전투였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킥스팀의 주장 김지석 선수. 자, 1라운드 승리 후 2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었는데요. 3라운드에서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스코어는 0대 1이 됐네요.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국도 치열한 싸움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흙이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 또 나가는 지금 축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나가게 되면 또 수가 이게 마지막 나게 됩니다. 하나, 맛보기가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네. 안성규 선수가 그래서 항복을 좀 권유하다 보니까 백이 돌을 던질 타이밍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의 모습에서도 지금의 형세가 마지막, 좀 드러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제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고 백은 네. 흙은 자꾸 모양을 정리를 하고 있죠. 이제 만에 하나 항상 바둑이 이제 집으로는 넉넉하게 흙이 좋아서 만에 하나 이제 수가 날 만한 곳만 좀 골라서 없애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이 특별히 해볼 만한 곳이 네. 잘 안 보여요. 둘, 이제 받으면은 네. 좀 정리하고 막 네. 최후의 끝내기를 다섯, 막는 정도 여섯. 같은데요. 아,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네, 지금은 열 집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 네. 네, 괴가 의미가 좀 덜합니다. 그 정도 차이라면 추격은 거의 네. 불가능하겠네요.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 좀 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장기가 되는 분야에서 네. 맞대결을 펼쳤는데 부분 전투가 오늘 한 네 번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번 모두 윤준상 선수가 패배했어요. 네 번의 전투에서. 이 전투 바둑이 엎치락 네. 뒤치락하지도 않았고요. 네. 좀 이런 부분전에서 네. 가장 장기런인 윤준성 선수가 어떤 안성유 선수와의 어떤 똑같은 장점이 있는 기사들 간의 대결인데 네. 네, 특히 네 번의 접전을 모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내상이 있겠습니다. 지금 윤준상 선수가 대국 종료 후에 네. 한참 말을 못 잇고 있거든요. 네. 보통은 바로 이제 복귀를 시작을 하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네. 안성준 선수 화끈한 세레모니네요. 그린의 이지명, 안성준 선수. 정말 믿음직한 이지명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좀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아마 올해 더 큰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이어서 3라운드까지 3연승을 달리는 안성준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는 다시 1대 1 동점이 됐고요. 최지영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장고대구. 네. 이 바둑도 모양을 얼핏 봤는데요. 네.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아래쪽에서 네. 원래 백의 모양에서 이제 전투가 펼쳐졌는데 일단 뭐 박영훈 선수가 가장 장기로 하는 게 수습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제 백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아래쪽에서 전투가 펼쳐졌는데 백이 얻은 이익이 없어요. 지금 이거 다 살아갔고 여기도 지금 모양이 그럴듯하고요. 네. 자, 여기야 뭐 원래 그냥 10집 정도. 집이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10집도 채 안 나니까 자, 백이 뭔가 힘을 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럼 지금은 흑이 타개를 잘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제 백은 했는데요. 좀 이쪽 사활에서부터 좀 쪼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승부를 걸어야겠죠. 네. 네. 어떤 형태든 들어가서 여기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면은 다시 어려운 바둑입니다. 박영훈 선수 2015 시즌에 장고대국 7번 출전해서 전승을 네. 했습니다. 올해도 장고대국 담당이 됐어요. 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 앵크린 입장에서는 네. 박영훈 선수의 좀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일지명자들이 아무래도 좀 속기바둑으로 많이 나오는데 박영훈 선수가 작년 재작년 언제부터 그런 부분이 속기되고 승률이 조금씩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KB리그 통산 승률이 59%인데 작년부터 좀 9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장고 바둑에 1시간짜리 바둑에 적합하다는 거를 어떤 활용법을 찾아낸 이후로는 팀의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대팀에게는 이 장고대국 오더가 좀 공개될 수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짤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로운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킥스의 지금 김영은 감독은 좀 약간 좀 최정 선생님이 좀 미안하지만 네. 저도 본전이니까 그냥 편하게 두고 와라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리고 주장 입장에선 네.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일지명이 아무래도 이제 1승 거둔다고 해도 나머지 선수에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장고에는 박용은, 네. 속기에는 안성준 이렇게 딱 역할 분담이 딱 되다 보니까 2승을 항상 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세 선수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절묘한 조합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죠. SK 앵크린이 1라운드에서는 박영훈, 안성준 네. 플러스 민상현이었고요. 네. 2라운드에서는 역시 박영훈, 안성준 플러스 이태현이었어요. 네. 나머지 세 선수 중에 한 명만 걸려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강의 원투펀치가 지금 나온 거죠. 속기와 장고 이렇게 역할 분담도 뚜렷하고요. 네. 아, 국가대표팀의 네. 승부 예측 35-65입니다. 네, 결국 여기에서 네. 최소 아마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깊숙이 더 들어가서 산다면 백이 유리할 테고 네. 아마 요 정도는 그냥 받아서 무조건 흑이 유리할 겁니다. 네, 백의 타개가 관건이라고 네. 하는데 상중앙 네. 쪽. 그러네요.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살게 될지 역시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네. 근데 백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좀 완벽하게 살아있으면은 이런 데가 다 선수로 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또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벽이 두터워지게 돼 있는데요. 이쪽을 해결을 안 해놓고 가면은 이 붙여서 오히려 중앙이 잡혀버립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게 지금 형태가 네. 백이 다 잡히는 모양이죠. 따라서 지금 백이 이쪽을 두는 까닭은 여기를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뭔가 이런 쪽을 선수로 지금 듣고 나서 두겠다는 겁니다. 킥스팀은 지난 라운드 한국물가정보에 1-4로 좀 아픈 패배를 네. 당했었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었다면 최재형 선수의 가능성을 본 네. 경기였어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신예들을 루키들을 쓸 때는 처음부터 잘해주길 좀 기대하고 쓰지는 않거든요. 네. 초반에는 이제 좀 분위기도 좀 보고 어떤 성장하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후반 되면은 굉장히 좀 힘을 발휘하는데 최정 선수가 좀 아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장점이 아마 승패와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박영훈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네. 일단 백의 의도는 여기를 선수로 하겠다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 끊어서 도로 잡으러 가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적당히 마무리하고요. 예를 들면 늘어서가 아니라 이쪽을 끊어서 잡으러 가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요. 박영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둘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안성준 선수라면 네. 또 모르죠. 앞에 봐도 여운이 많이 남아서. 네. 네.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상대 의도가 보여지면 네. 일단 그 역으로 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 아니고서는 뭐 흑에 지금 고민할 이유는 없죠. 어쨌든 이 흑에 사활을 놓고 걱정하진 않아도 네. 되는 거죠? 네. 이게 늘게 되면은 이쪽 막히는 부분이 이 예를 들면 궁도가 이제 좁혀갔을 때 네. 네. 이제 이렇게 좁혀가서 이쪽을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두거나 두 점을 일단 살리진 못하겠네요. 어떤 사활이 좀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은 여기를 어떻게든 지금 방지하려고 두는 거고 흑은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볼까 지금 다른 수가 없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한 시간씩이 주어졌던 장고 네. 대국도 이제 두 선수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네요. 박영훈 선수도 뭔가 손이 좀 근질근질 뭔가 받아주기는 굉장히 싫은 자리거든요. 네. 확실한 수일기가 돼야 또 네. 결행을 할 수 있을 네. 테고요. 이제 시간 뭐 1분 30초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자, 1대1 상황에서 어쨌든 장고대국 SK엔크린이 65대 35로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4국과 5국 어떤 반전이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